그윽하게 아빠를 보고 있는 뉴장스. 좋아. 물만 뿌릴게. 아이, 좋아. 잠깐 멈추자. 이수 오늘 생일 축하해! 태어난 날, 이수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 오늘 이수도 생일이야? 이수가 오늘 생일이야. 오늘 이수 생일은 오늘 하루야. 오늘의 주인공은 유이수야. 유이수 초코 케이크 잠깐 기다려봐. 엄마가 생일 선물 가지고 올게. 이수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보여줘. 알았어, 기다려. 뭘까? 포장은 못했어. 포장은 못했어.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게? 거품이 자동으로 나와. 이건 이수 생일 선물. 어때? 마음에 들어? 어서 제가 틀어줘. 아니 마음에 드냐고. 응. 괜찮아? 응. 축하해. 응. 어서 틀어줘 제가. 이거 만들게. 엄마가 만든 피자는 정말 맛있어. 이수가 만든 피자는 정말 맛없어. 이수가 만든 피자도 맛있어. 그럼 다시 너가 노래 불러봐. 이수가 만든 피자는 맛있어. 엄마가 만든 피자는 맛있어. 엄마가 만든 피자도 맛있어? 응. 그러면 엄마가 만든 피자는 정말 맛있어. 이수가 만든 피자도 정말 맛있어. 우리가 만든 피자는 정말 맛있어. 만족스러워? 응. 그렇지. 한 번 더. 고개 들어. 이강이. 엄마 보면서. 엄마 보면 고개 들어. 그렇지. 이렇게 고개 드는 거야. 그렇지. 잘한다. 아이, 잘하네. 버텨. 버텨. 좋았어. 버텨. 숨 쉬려면 고개 들어. 아이고, 잘하네. 잘한다. 이제 엄마 봐. 엄마 봐봐. 고개 들어봐. 들어. 이강 고개 들어. 됐어. 자, 다리. 이 막내 아기가 없어서 어떻게 이수야? 막내 아기는 자고 있는데 우리끼리 해 그냥? 응. 이수는 네 번째 생일. 이번 생일은 뭔가 약소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 잘 모르니까 이수가. 그니까. 너무 축하해 우리 애기.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유 생일 축하합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듯이 하고 손, 눈 감고 소원 빌어. 이제 소원 없는데. 넌 맨날 소원이 없더라. 준비 시작. 세게 세게. 하나 둘 셋. 오늘 기억하고 이수 생일 축하해. 응. 한 번 더. 원래 세 번 하는 거야. 이수야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두 번?
아이고 평온해. 아저씨 살 쪄가지고 봐봐. 밥 먹자. 먹자. 케찹을. 이거 제로슈가 탄산수인데 진짜 맛있어요. 마이노멀에서 보내주신 건데 아 맛있어. 하나도우미를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그 도우미 저희 집에 오실 분이 김장하다가 몸살 났다고. 그래서 제가 맞춰서 마사지랑 다 예약해놨거든요. 추장 마사지. 그래서 그것도 다 취소했어. 이렇게 혼자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짜는 걸 다 먹어야 되니까. 혼타가지고 안 하달라. 좀만 기다려 밥 먹고. 똥까지 짜릴 뻔했네. 똥 싸서 배고픈가 봐요.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얼른 먹을게. 응. 조금 기다려. 저희는 분업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이 강의 본격시키고 하는 동안 남편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아빠 출산 휴가 끝. 아빠 고생했어요. 그래 박수. 오늘따라 엄청 얌전하네. 오늘따라 안 찡찡대네. 안 찡찡대? 예, 원래 안아달라고 좀 그랬거든요. 오늘따라 잘했네. 이강이가 낮에는 잘 안 자고요. 밤에는 진짜 잘 자거든요. 배고플 때만 딱 깨고 먹고 자고 하는데 낮에는 이렇게 말똥말똥 신기하죠?
얘가 낮, 밤 구분이 좀 빨리 된 케이스인 것 같아. 잤어요. 이수한테 갈까? 정신없이 잤네요. 오늘 에너지 충전 다 된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 잤나? 2시간 정도 잔 것 같고, 도우미 선생님 오시고 나서 애기 텀이 쭉쭉 길어졌어. 선생님이 먹는 양을 좀 늘리셨거든요. 원래 100명 먹였는데 이강이 등치 그리고 이제 한 달 됐으니까 120 먹여도 된다고 해서 용량을 늘리셨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텀이 훅 길어졌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제 텀이 좀 늘어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많이 했다? 어. 그 꺼낸 거 줘봐요. 신기한 물건도 많지만 여기 위험한 물건도 있어. 위험한 물건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한 물건은 이수가 다 치워줄게. 치워줄 거야? 1, 2, 3 난 도망갈래! 괴물이 이수 잡으러 올 거야! 아니야, 엄마야. 엄마, 이리야. 뒤에 괴물이. 엄마 이수라니까. 빨리 와. 뭐야? 엄마, 근데 옷 색깔이 너무 웃겨. 내 옷? 응. 내 옷이 왜? 여러 가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먼저 제가 입은 옷은 산지 좀 됐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블로그 통해서 가끔씩 구매하는 판매자가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샀는데 지금 임신 그 출산하고 배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넉넉한 게 좋아요. 겨울이 왔으니까 또 아예 겨울 부츠가 필요하죠. 쭈야! 너 선물이야! 이래가 좋아하는 토끼 신발이잖아. 어때? 뒤에 꼬리도 달려있어. 그대보네. 너한테 만나 한번 신어봐. 신어줄래? 봐봐, 잠깐 가만히 있어봐, 서봐. 토끼 어때? 이제 신발 예뻐? 정말 예쁘다! 나 체형 똑같은 거야. 뒤에 꼬리도 있어. 뒤에 꼬리 봐봐. 너랑 똑같은 꼬리지? 귀여워. 최고다, 최고. 찰칵. 아빠 오면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그래, 신고 있어.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아빠, 남자들도 귀엽겠다, 이 사자는. 그리고 이거는 이강이 거. 이거 뭐야? 이강이 베개. 베개? 라라스 베개라고. 친구가 이거 없으면 애기 못 재웠다고 엄청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나와봐.
친구가 나와봐. 친구가 보내줬어요. 나라 씨 이거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머 토끼네? 이거 봐 토끼기 보여. 짜잔. 링전에서 니트 하나 구매해봤어요. 지금 제가 옷 정리를 못했거든요. 겨울 옷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옷 정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그냥 산 것만 입고 있거든요. 회색깔 니트예요. 짠짠. 좀 넉넉하고 요즘에 다 짧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길고 넉넉한 니트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뭐라고 하던데? 신소재예요. 신소재. 이렇게 반목티? 여기에 레깅스 딱 신고 부츠 신으면 코디 완성. 아니면 여기에 청바지 딱 입고 부츠 신으면 코디 완성. 아빠 이제 오고 있어. 요즘에 미유미유 안경, 뿔대 안경 엄청 다들 한 개씩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전국 품절, 뭐 전세계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저도 뿔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짜잔, 저는 샤넬에서 사봤습니다. 샤넬이 더 싸요. 짠. 어때요? 요즘에 뿔대가 가을이 돼서 그런지, 아니 이제 겨울이지. 겨울이 돼서 그런지 아주 뿔대를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기본 니트에다가 레깅스 신고 부츠 신으면 딱 좋아요. 엄마 이게 떨어졌어. 안 돼. 이거 알 갈아야 돼요. 시력 맞춰서 갈아서 이제 쓰고 달려고요. 띠디. 오늘의 언박싱 끝. 얘는 이렇게 뻣대요. 뻣대. 왜 이렇게 뻣대요? 뻣대야 뻣대. 얘가 뻣대면 막 상상이 되는 게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데 찍거나 여기 식탁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팍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 되거든요? 끔찍스. 그치? 뻗대지 마! 응? 도우미 선생님께서 목욕까지 다 씻기고 가시거든요? 최고. 돈만 많으면 정말 에브리데이 쓰고 싶다. 이경희도 오늘 거의 두 번? 세 번 안 왔나? 너무 좋은 분 오셔가지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봐봐 여기 봐봐 이강아. 뭐? What? 배고파? 아니야. 너 아까 먹었어. 얘는 이렇게 배고플 때만 이렇게 찡찡대거든요? 근데 방금 먹었는데? 응? 잠깐만 가보자. 여러분, 도우미쌤 이강이 목욕까지 시키고 지금 밥 먹이고 재워놓고 퇴근하셨어요. 이렇게 빨래도 다 계시고 짱짱. 제가 이수 때는 100일까지 엄마 집에 있었다 왔잖아요. 그래서 느끼지 못했던 걸 2강의 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도우미 선생님 서비스 이용하는 거, 저는 사실 은근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사회생활 좀 오래 해서 그런가?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이득이거나 친구 제외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약간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 나한테 도움되면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우미 선생님도 저한테 도움되는 분은 맞지만 이제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안 접해봐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는데, 왜 다들 극찬하는지, 도우미 선생님이 가실 때 왜 우는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특히나 더 몸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육아가 장기전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몸이 힘드네. 왜 있을 때는 많이 안 힘들었지? 엄마 아빠가 많이 안아줘서 그런가? 그래도 밤에는 저랑 남편이랑 둘이 했었거든요. 밤에 이수가 덜겠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이제 밤에 자주 깨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드네. 육아가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외출할 생각도 안 드네요.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외출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산호보양 먹고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흑염소라도 한 마리 또 잡아야 될 것 같아. 첫째, 둘째 이렇게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